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볼까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기아와 일진전기, 나스미디어, 덴티움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 T로보틱스, 라온시큐어, LNF, 조이시티, 더존비즈온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엄선해서 가지고 오신 10가지 첫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올해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뭐 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에 말씀드린 때부터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렇죠. 여전히. 근데 이제 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정말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모아 가셔도 아직 늦지 않았다. 제가 12월 달부터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1조 이상의 1조 클럽에 달성이 되면서 이제 실적적인 그렇죠.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신시장들이 계속 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CDMO 쪽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신약 개발도 될 거고 약도 나올 텐데 그 만들어야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단연 전 세계 1위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1공장부터 3공장까지 100% 가동이 되고 있고요. 4공장도 거의 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8공장까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산 확대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글로벌 피어 그룹이 좀 부진했을 때도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원가율이라든지 이런 생산 캐파에 대한 기대감은 뭐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좀 큰 회사다 보니까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회사들에서의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 드래곤이 확실하게 좀 픽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감 갖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대형주, 바이오 중에서도 대형주, 이번에도 여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저는 이제 T로보틱스를 T로보틱스.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물류 로봇 좀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좀 자율주행 이송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좀 재활 로봇 쪽으로 좀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사업 다각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가도 좀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에도 지금 CES 2024에서도 이제 삼성이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사업에 좀 확대를 하겠다 발표를 한 만큼 앞으로 좀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의 주가도 좀 바닥 부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일전에 뭐 이제 LG 이노텍이랑도 이제 AMR 관련해서 정식 벤더사로 지금 등록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양산 개발에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초에도 이미 SK온이랑도 25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생산 공정 관련한 SMR까지도 지금 공급 계약이 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공급 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좀 추가적인 이슈가 또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지금 이제 LG 그룹과의 좀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주문 기대감이죠. 대규모 구매 주문 기대감에 있어 가지고 T로보틱스가 충분히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지금의 주가가 좀 바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놓고 봐도 1년선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년선에서 정확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성장력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첫 번째를 스타트를 해주셨어요. T로보틱스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입니다. 네, 기아입니다. 기아.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정말 엄청난 실적이 네. 나왔는데 그렇죠. 실적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에 네, 더 포커스가 당하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뭐 실적이 좋아야 사실 주주 환원 정책을 그쵸?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심도가 좀
확실히 실적 쪽에서 자동차가 너무 잘 나와도 이게 워낙 이제 컨센이라든지 이런 평가 자체가 계속 픽아웃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반영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 분석이 이 회사의 성장을 바라보는 가장 좀 중요한 척도잖아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정도 PER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정도 시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저는 어불성성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사실 이제 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센티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서 시간 자체는 좀 답답하실 수가 있지만 기업의 이 돈을 버는 그 원래의 성격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괜찮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뭐 재작년부터 계속 픽아웃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 내내 다 상회를 해버리면서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장 컨센서스는 너무 높게 잡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기록을 다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자동차 부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도 대부분이 일시불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 결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다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차가 SUV랑 내연 쪽에서 진짜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조금 지연된다라고 과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이런 성장률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모아가시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아까지 어제 기아 실적, 현대차 실적도 함께 네.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계속 계속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차가 잘 팔린다는 얘기니까요. 네. 어느 정도까지 올해 좀 주가가 전고점 뚫을 수 있을지 기아 10만 원대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네, 저는 이제 라운시큐어를 좀 준비를 시큐어. 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계속 고성장세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좀 같이 성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완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완 시장 역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주가 위치에 좀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일단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에서도 좀 유일하게 모바일 보안 분야에 있어서 모든 솔루션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 부근에서는 오히려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밸류상으로 좀 저평가 국면 들이 계속 좀 위치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또한 지금 CES 2024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소개를 했던 부분들이 삼성녹스입니다. 근데 이 삼성녹스에서도 이미 지금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가 공식 파트너 관계사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 일단 뭐 AI라든지 뭐 블록체인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안입니다. 보안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보안 쪽에 있어서의 좀 강화성이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미 좀 옴니언이라는 라운시큐어의 좀 브랜드의 앞장을 서가 가지고 현재로서도 지금 디지털 ID 시장 확대를 계속해서 추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부관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운시큐어도 지금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사실 제가 이제 변압기 쪽이랑 색조는 뭐 지급도록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계속 고가를 막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도 뭐 이 정도 좀 눌림이 나왔었던 종목 괜찮겠다라고 찾아보니까 또 일진 전기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도 변압기나 차단기 등 중전 기기를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네네. 일단은 뭐 전선 매출이 80%, 중전기 매출 비중이 20%고 해외 매출 한 20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대형 변압기 대비했을 때는 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좀 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적 영업이익과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 굉장히 높거든요. 이미 네. 작년치를 이제 작년을 기준해서 3분기가 그 전해 거를 빠르게 갈아치우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걸 그냥 이제 뭐 차입금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증설 부분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산 캐파가 굉장히 좀 커질 거고 아시겠지만 뭐 전력기기나 이런 쪽은 굉장히 좀 빅사이클이 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풍력의 대단지가 두세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이게 워낙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네. 근데 그런 이 신재생 쪽으로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전압기나 이런 변압기 쪽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충분히 좀 있는 상황이고 말레이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기타 지역에서도 수주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만약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한다면 산업적인 성장성, 실적 베이스, 모멘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변압기 전력 관련 쪽으로도 계속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일진전기까지 네. 봤고요. 자, 이번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LNF를 또 준비를 LNF. 했습니다. 네, 일단 네. 뭐 LNF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하락세 기조 네. 자체가 좀 2차 전지 뭐 실적 우려감이라든지 또 이제 LNF 쪽에 조금 더 영향이 크게 다가왔던 부분들은 테슬라의 좀 실적 부진이죠. 이게 테슬라의 좀 실적 부진 부분들이 일단 좀 주가를 좀 낙폭을 키웠던 부분들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뭐 LNF의 좀 단기 뭐 모멘텀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고객사 다변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견조한 성장성은 충분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중장기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의 좀 판매량은 결국 이제 계속해서 증가는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테슬라의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LNF 쪽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적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상회를 해주는 좀 움직임도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현재 지금 테슬라 직납 계약도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이제 유럽 신규 고객 향망까지도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양극재 쪽에 좀 긍정적인 수주 물량 증가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나 미드니켓까지도 지금 개발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좀 파우치 시장까지도 충분히 공략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LNF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평가 국면으로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결국 이제 꾸준한 업스트림 투자를 계속해서 기업 측면에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계속해서 좀 중장기 상승 여력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좀 2차 전지 쪽은 좀 LNF를 땡. 분할 매수로 네 접근해 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LNF 네네네.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2차 전지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전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좀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한 11선과 21선 사이까지 좀 눌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우상향을 첫 번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타이밍상 가장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넷플릭스가 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네네. 그쪽에 대한 광고를 대행하는 부분으로 좀 사실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미디어랩 1위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슈는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광고 매체들을 통해서 광고를 해주고 대신해서 이제 수수료 받아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뭐 컨텐츠라든지 웹툰이라든지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데 그런 시장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에게는 상당히 조금 유리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OTT 쪽에서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고 그 이제 선두로 끄는 게 넷플릭스인데 처음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광고 넣으면은 누가 이거 결제했지만 가입자 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독점적인 거. 그리고 이번에 넷플릭스가 또 실적 발표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국내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이런 미디어랩사가 독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컨텐츠 쪽에서도 일부 좀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좀 이 미디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미디어, 미디어 컨텐츠 쪽과 또 연계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서 좋은 실적 기대하고 주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네요. 네, 저는 이제 조이시티를 좀 준비를 조이시티.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조이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프리스타일 시리즈라든지 좀 다양한 게임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최근에 좀 조이시티가 컴투스랑 지금 퍼블리싱 계약을 좀 체결했던 부분들이 이 스타시드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스타시드라는 게임이 현재 컴투스의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좀 신작 모멘텀이 조이시티 쪽에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 드리고요. 거기 있어서 또 현재 이제 마케팅 비용이 일절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컴투스 쪽에서 충분히 전부 다 마케팅 비용들이 좀 나갔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이 일절 나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매출에 대한 이 기여도가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네. 출시는 일단은 지금 1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또 신작이 올해 좀 두 종이 나오는데 일단 좀 디즈니 IP 기반으로 캐주얼 전략 신작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내로 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신작 2종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전부 다 몰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주가가 충분히 신작 모멘텀을 받고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좀 그간 보수적인 좀 비용 지출 기조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앞으로 신작 출시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도 충분하게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로 좀 공략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앞전에 좀 기준봉을 이미 잡아준 상황이다 보니까 시가 라인을 만약에 좀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로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조이시티 하나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하정우 본부장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는 덴티움을 조금 덴티움. 들고 왔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치아가 별로 좀 안 좋아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가 네, 굉장히 감기는 좀, 다 나으신 것 같은데. 아, 감기는 아직 95% 네. 네, 여전히 가래가 좀 있고요. 요즘에 또 치아가 안 좋아서 이제 치과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 좀 싹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임플란트가 저도 사실 나이가 아직까지 그렇게 좀 젊은 층인데도 이 치아가 정상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덴티움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실적이 일부 하회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물리고 있는데, 이게 오스 임플란트가 어쨌든 자진상폐를 하면서 시장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봐줄 수 있는 회사가 덴티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덴티움과 오스 임플란트가 전체 시장의 한 70% 를 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산업은 아직까지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중국 시장에서 1%대, 그러니까 한 자릿수의 그런 침투율이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나라 치아가 뭐 스트라우만이나 기타 업체들과 대비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확실히 있고 또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국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가 좋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고령 사회를 계속적으로 더 지속이 될 텐데, 그럴 때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눈이 침침한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치아가 그렇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물량에 따른 이런 절대적인 부분이 좀 흔들렸지만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까지 다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가 더존비존 가져오셨잖아요. 더존비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장미님이 더존비주원을 수익을 내서 이제 어제 매도를 하셨답니다. 29,450원에 매수해서 48,000원에 어제 수익 실현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기분이 되게 좋으신 상태인데 한 번 더 좀 들어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수가를 잡아서 또 수익을 내면 좋을지 접근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일단 더존비지원 제가 저번 주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좀 빠르게 반응을 해주면서 좀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그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바닥에서 좀 굉장히 좀 오래 쉬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올해 뭐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각을 지금 또 이제 더존비지원 쪽에서 지금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네.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증권사들이 지금 리포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수급적인 측면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지금 라인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일단 앞전에 좀 갭을 띄워놓고 있지만 갭을 띄워놓은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좀 밑꼬리를 쭉 달고 5일선 타고 다시 또 위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 일단 이제 갭 하락 부분 시가 라인이죠. 오늘 시가 라인이 한 4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만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일단 좀 앞전에 정고 라인이 한 54,000원대 되다 보니까 일단 54,000원에 지금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계속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 만약에 54,000원을 이번에 더존비지원이 돌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7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7만 원까지는 지금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쪽에 매물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좀 54,000원 충분히 돌파 흐름 나온다면은 7만 원대까지는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7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라인에서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좀 투자 전략에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존비지원 접근하는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